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 투데이즈 핫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가 뜻깊은 기부로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. 아이유 씨는 자신의 팬클럽의 이름을 합친 아이유 애나라는 이름으로 총 2억 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단체 네 곳에 기부한 것이죠. 아이유 씨는 소속사를 통해 1년 365일 내내 행복할 수만은 없겠지만 기쁜 날이 슬픈 날보다는 월등히 많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전했습니다. 배우 김우빈 씨 또한 따뜻한 소식으로 새해를 열었는데요. 1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최근 김우빈 씨는 환경이 좋지 않은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 종합병원에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죠. 평소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고 꾸준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유 김우빈 씨의 행보, 정말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.